작년부터 올해 강세장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삼성전자, LG전자,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니까요. 노랜딩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 기업들이 내년까지 계속 상승세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최근에 그 신의 한수라는 또 서적을 출간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차트에 신의 한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투자자가 읽으면 좋을까요? 예, 뭐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려면 알파벳을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알파벳을 배운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하여간 영어를 하려면 알파벳을 배워야 돼요. 무조건 배워야죠. 주식을 하려면 반드시 차트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차트도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차트가 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잖아요, 얘가요. 차트이스트들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트 안에 뭐 기본적 분석, 기업 실적, 성장성까지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을 초보자가 차트를 보면 이게 뭘 봐야 될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얘가 뭘 의미하는지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암호 해독하는 것 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주식 투자에서 차트는 이제 버스는 버스 정류장에서 타고 전철은 전철 승강장에 타듯이 주식은 이제 주식에서 차트는 이제 매수 자료와 매도 포인트를 정확히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성공하려면 반드시 차트를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차트 책이 최근 차트가 실린 책이 간혹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2010년 이전에 차트가 실린 책들이 대부분이고 당시는 저 상한가가 15%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작전 세력이 굉장히 판치고 막 그 막 10번씩 상한가 가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장대음봉 쫙 나오면서 막 종료하고 뭐 이런 게 엄청 복잡하던 거예요. 복마전 같은 증시였죠. 하지만 이제 2015년 6월 15일부터 상한가가 이제 15%에서 30%로 늘어나고 뭐 그러면서 현재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차트로는 맞지 않는 거죠. 또 이전 차트 책 대부분 이제 막 상한가 따라잡기라든가 종가 매수라든가 하한가 따라잡기 뭐 이런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실린 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시대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당시에 맞던 차트들이 지금 또 맞지 않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뭐 세력들도 개인들이 똑똑해지는 것만큼 세력들도 똑똑해지니까 계속 역이용에 역이용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주식시장 상황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이제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대로 된 차트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 워렌증권학원의 그 김 교수랑 같이 공조로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그 차트가 이제 전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나 심리 이런 게 잘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고 뭐 타이밍을 잡는다든지 아무리 자기가 뭐 펀더멘탈 기반의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 두루두루 다 읽으면 좋겠다.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을 차트 신의 한수라고 지은 것은 이제 차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매수와 매도 포인트의 성공 확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높은 자리를 찾는데. 바둑에서 이제 판세를 뒤집는 절묘한 한수를 우리는 신의 한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런 거에서, 같은 의미로 이제 이 책에서 정확한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잡아내는 그런 의미에서 차트 신의 한수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정독한다면 누구나 신의 한수 자리를 찾아내는, 낼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작명을 했습니다. 뭐, 최대한 많은 충분한 설명을 하여서 이제 어려운 차트 공부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특히나 이제 시원시원하게 되게 그 차트도 그 깔끔하게 이미지도 잘 나와 있고 하니까 뭐 읽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일단은 현재 시장 상황 좀 짚고 넘어가고 그 뒤에 차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약간 이슈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게 12년 만에 발생한 일인데 뭐 일단은 당일날에는 약간 좀 흔들거린 것 같은데 약간 좀 그 이후에는 안정화를 찾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8월 1일 이제 장 마감 후에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피치는 향후 3년 동안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적자 한도 종횡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재정 악화, 국가 채무 부담 등을 반영해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다고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야,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니냐, 시대를 못 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났는데, 과거에 이제 2011년 8월 5일에도 S&P가 이제 그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이제 강등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증시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한 16% 하락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5월 16일까지 미국의 부채 법정 한도가 한도에 도달할 거라고 하면서 의회 경고하면서 타결되지 않고 막 7월 내내 막 공방전을 펼치다가 이제 8월 2일 날 이제 미국의 그 부채 한도가 소진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부채 한도를 겨우 극적으로 타결한 그런 전례가 있고요. 8월을 S&P가 이제 그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더 시장은 막 한 16% 정도 증시가 급락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거와 비슷한 게 적용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첫날은 불안해했었죠. 이제 증시가 조정받는 거 아니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이제 JP모건 CEO가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좀 어리석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고요. 워렌 버핏도 미국 신용등급 하향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지난주 월요일 미국채를 100억 달러를 사고 이번 주 월요일도 100억 달러 산다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겠다. 그리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닌 옐런 재무장관도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은 이제 자의적이면서 오래된 데이터에 근거한 거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국고채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그다음에 유동적인 자산이면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어요. 이제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대치하는 것은 1960년 이후로 이제 79차례나 이루어질수록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이었는데 이 이유는 이제 미 연방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채권을 발행해서 충당하는 일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추경을 잡아야 된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이유가, 근데 2011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상황을 좀 비교를 좀 해본다면, 2011년은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 영역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금리는 하락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미 증시가 지금 올 연초부터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냥 신용 스프레드도 축소 중에 있고요. 금리도 이제, 인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직 뭐 동결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인상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이제 완전 고용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경제 상황이 매우 강한 상태니까, 당시하고는 좀 정반대 상황인데, 이걸 갖고 과연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것이 적절하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 새로운 재정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일시적인 쇼크, 외에는 뭐 특별한 하락 조정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요. 뭐 예상대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은 이제 1980년 GDP 대비 25%였던 정부의 부채 규모가 40% 늘어나면서 이제 미의회에서 재정적자 상향선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끝에 관련 법이 제정됐는데 그걸 정액으로 해버렸어요. 이게 GDP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부채 상한액을 정액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됩니다, 항상. 그 GDP 대비 비율로 했으면 뭐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GDP 규모 대비 비례해서 재정을 자동으로 늘리면 간단한데 이걸 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싸우면서 서로를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면, 뭐,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면서 서로 어떤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순기능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되는 건데요. 하여간 뭐 결론은 이번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하락 영향은 이미 차단속의 폭풍으로 결정난 거니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사실 그러면서 증시는 좀 네.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은 물론 뭐 경제가 확 좋아지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좀 견조하고 특히나 네. 고용이 너무나 견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소프트 랜딩이다. 최근에 약간 로랜딩 시나리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힘을 받으면서 네. 내년에는 올해는 약간 좀 둔화되는데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되살아나가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강세장이 찾아올 것이다. 네. 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저는 이제 작년부터 올해 강세장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출연해서. 네. 근데 정말로 올해 뭐 강세장이 시작됐고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상승 중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난주 발표한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이 이제 18만 7천 개로 예상인 20만 개를 하회하긴 했는데 실업률이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3.5%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시장 전망치는 3.6%였는데 실업률이 3.5%로 완전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 연준이 작년부터 제로금리에서 급격히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 이유는 이제 당시 급등하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 실제로 작년 6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였는데 3%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연준의 예상 시나리오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그게 경기 침체가 우려되니까 대량 해고를 할 것이고 실제로 대량 해고를 막 했어요, 작년에. 맞아요. 여러 빅테크 기업들 특히 예, 메타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대량 해고를 했는데 대량 해고를 하고 그러면 실업률이 늘어나면 소비하고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경기 침체가 오면 인플레이션이 잡을 거다. 그렇게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지 달러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용이 여전히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완전 고용 상태니까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저걸 하고 있으니까 그 고용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실업률이 늘어나야지 개인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들 실적이 나빠질 텐데 그래서 고용이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니까 원래는 이제 그 기준금리를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를 떨어뜨리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기를 기대했는데 작년부터 3.5%로 실업률은 요지부동이고요. 미국 경제가 이처럼 강력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강력하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하고 기업 부채가 2008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이제 모기지론으로 난리가 세계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가계하고 기업 부채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었어요. 미국에서요. 이제 미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2008년에는 100%가 넘었는데 현재는 76%로 상당히 감소된 상태고요. 같은 기간 기업 부채 비율도 110%에서 82%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또 개인빚의 80% 이상은 모기지론인데 이게 고정금리로 그 당시에 바꿨어요, 다. 실제 기준금리가 제로에서 5%까지 올라도 가계에는 큰 타격이 없고 영향이 없는 거예요. 타격이 없으니까 지금 거기다가 실업률도 완전 고용 상태다 보니까 개인들은 그냥 여유롭게 소비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런 상태인데 고용이 그럼 왜 이렇게 탄탄할 수 있냐. 이게 기준금리 그렇게 올리고 난리를 치는데 고용이 탄탄한 이유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사망자도 좀 있었고요. 그렇죠. 조기 은퇴자도 있었고 그다음 그러면서 미국 내 노동 공급이 굉장히 급감한 것이 그 첫 번째 이유 같아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노동력이 감소됐다는 거.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 멕시코 국경선에 장벽 세우고 난리 내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반이민 정책을 계속 펼쳤어요.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반이민 정책을 계속 펼쳤는데 그러면서 이민이 확 줄어들면서 이제 미국 내 노동 시장은 이제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어서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도 이 반이민 정책을 되돌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공급망 빌미로 이제 자원을 무기화하고 막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라. 중요한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다 미국에서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내 기업들 뿐만 아니고, 미국 내 기업들도 인텔이나 뭐 이런 기업들도 해외에 있는 공장을 미국 내에 건설한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또 노동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구에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착륙 얘기가 나오다가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랜딩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 네. 거죠. 최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경제학자인 팀이라는 사람이 2024년 경미한 경기 침체에서 그 사람이 이제 2024년에 경미한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니다. 이제 경기 침체 없을 거다. 이렇게 의견을 바꿨어요. 바꿨어요. 예, 바꿨어요. 예. 뭐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불을 지피고 있으면서 이러면 이제 내년에 노랜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경기 침체가 나빠지지 않고 이대로 경기가 좋아지는 뭐 그렇게 노랜딩이잖아요. 뭐 그런 건데 이제 근데 증시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증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작년에 기준금리가 막 급격히 인상했을 때 제가 올해 상승장이 예상된다고 얘기했던 그 논리가 뭐였냐면 기준금리 이렇게 급격히 올리고 기업은 그 막 정리해고를 막 할 것이고 실업자는 늘어날 거고 경기 침체가 오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금리를 인하를 단행하면은 경기 회복 기대감에 증시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기대감으로 증시가 오르긴 올랐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노랜딩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럼 지금 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보다는 고금리를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 한 내년까지 계속 유지되고 인하하지 않는다, 인하 얘기 안 나온다면 증시가 올라도 슬금슬금슬금 오를 거라는 거죠. 원래 시나리오는 팍 내렸다가 팍 오르는 게 아. 예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증시가 이제 슬금슬금 올라갈 가능성,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 상승을 슬금슬금 상승할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이제 증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좀 덜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이지 않다는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그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게 오는 게 더 긍정적일 수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노랜딩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소비가 줄지 않고 개인 소비가 줄지 않고 더군다나 경기가 살아나고 그러면 결국은 개인 소비에 밀접한 업종들 있잖아요. 사실 빅테크 관련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그러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다 마찬가지잖아. 구글, 테슬라까지. 그렇죠. 그럼 그러면 또 인공지능 얘기가 나올 거면 엔비디아까지. 그렇죠. 결국은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이제 내년까지 계속 상승세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굳이 종목 고르려고 고민 안 해도 그 대형주 위주 장세가 한동안 또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사실 이 주식들을 중심으로 지금 나스닥 지수가 크게 반등을 했잖아요. 예. 사실 이런 빅테크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비슷한데. 비슷하죠. 예. 그래서 약간 일각에서는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이 경기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 뭐 나온 AI 서비스라든지 등등 감안을 하면은 이쪽에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또 계속 좀 내년까지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